그만하라고 했다. 2019년 4월 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네. 자,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러분들, 여기 집 비주얼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주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인물이다. 그리고 바로 이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건물이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유아원 자리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린이집. 여기가 화재 사고로 어린이들이랑 그 교사라고 한가요? 어린이집 교사. 그때 당시에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제보자분 말로는 인명피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지금 현재 이게 그 건물이 없어지고 그 터에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공교롭게도. 바로 옆집. 이 집이 피해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아닙니다. 어린 우는 소리가 났어요. 보이시라 여러분들. 그때 애들을 위해서 군것질거리를 물하고 군것질거리를 놔뒀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얘들아. 무슨 소리? 혹시 있어? 어? 왜? 잠깐만. 뭐 있어? 잠깐만. 뭐야?
누구냐? 방금 따라왔어? 방금 따라왔지? 따라왔지 방금? 방금 따라왔지? 잠깐만 있어봐. 따라다니지 말고 잠깐만 있어. 네. 잠깐만. 스탑. 오빠 스탑. 거기 있어? 예. 거기 있어 혹시? 어? 어디 있어? 어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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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잠깐만 가지 말라니까 건드 그만 건드려 얘들이냐 얘들아, 겁먹지 마. 어딨어? 어? 찾았다. 에이, 숨지 마. 왜 이렇게 겁먹어? 커튼 뒤에 잠깐만 집중. 자.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여기 있었는 거구나 형님 거기 있지라오 여기 있었는 거구나 여기 있었어, 여기. 뭐야? 뭔데? 뒤. 자꾸 도망가지 말라니까? 불러. 얘들아! 너 어디 보. 얘들아! 쓰샷! 어허 너 어디 분이야 지금? 잠깐.
빚 좀 내릴게. 너 혼자 있냐? 너 혼자 있어? 그만. 너 혼자 있어?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 어?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 어? 가지마, 제발 가지마. 가지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하자. 어? 형들이 깎아도 주고 다 했잖아. 어? 몇 가지만 물어보자. 뭐야? 어, 지금 잠깐만. 갔는데, 잠깐만. 아니, 또치형 쪽으로 안 가서 지금. 돌아서. 어. 도치형은 지금 저기, 도치형으로 갔으면 도치형이 몰랐을 리가 없지. 지금 도치형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너 여기 잠깐 나와봐. 여기 잠깐 나와봐. 너 거기 있지, 지금. 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뭘 긁는다. 조심해. 형이. 잠깐만. 어이, 저기 있구만. 응. 어. 국선 무대. 와, 뭔 소리야? 어? 잠깐만. 뭘 그렇게 긁냐? 뭘 뜯어. 차가운 씨 있나? 뭐야? 거기 있어? 아, 그만 와. 가지마. 잠깐만 있어. 그렇지.
자, 장난 그만. 너 혼낸다. 장난 그만해. 그만. 장난 그만. 그만하라고 했다. 뭐야? 뭐야? 나 뒤로. 그만하라고 했어.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어디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꼬마 아이들이, 우리 어린 꼬마 아이들이 장난이 심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하지만 이래서 어린 꼬마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거나 해가지고 망자로 남았을 때는 장난이 더 심합니다. 저희 또아 방송을 저희가 4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수많은 망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꼬마들하고는 좀처럼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극히 드뭅니다. 꼬마들이랑 대화를 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장난기가 심하기 때문에 웃고 떠들고 툭 치고 도망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단적인 예로 폐극장 꼬마 뭐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못 나눴습니다. 그 기운 센 꼬마 망자하고도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했어요. 잠깐만. 어차피 따로 이런 군것질거리는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줄 필요는 없어요. 굳이. 지금 이게 두 번째 시도한 겁니다. 어르고 달래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여기가 지금 엄청 오래됐거든요. 제보자 말로는 엄청 오랫동안, 꽤나 오랫동안 집이 비어있는 곳이라 했거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기계 하나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물건들이 굉장히 오래된... 어?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 거기 있어, 멍커. 멍커, 너 누구 데리고 왔냐?
또 기운 빼네. 너 이리 와. 자꾸. 너 이러면 진짜 혼낸다. 너 진짜 이러면 혼낸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 했어. 마지막으로 갈 테니까 너 계속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압니까? 계속 뺑글뺑글 돌아. 계속 저쪽으로 가면 또 이만큼 또 갔다가 또 이제 방금 또 여기 왔다가 또 이 오니까 또 저쪽으로 또 가. 기운이 그렇게 장난을 쳐.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거야 지금. 가지 마. 뭐야? 까꿍. 깜시. 아, 형님이 있으니? 와, 깜짝이야. 놀랬냐? 와, 깜짝이야, 나, 씨. 나 뭔가 그냥 바람이니까, 씨. 뭐지 또? 이쪽으로 내가 돌아서 가본 적 없어. 뭐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또? 없다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또 지나고 저희가 여기를 다시 온 이유는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가면은 꼬마들도 우리를 알고 어차피 한 10원 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얘기를 털어놓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장소를 여기를 잡은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장난이 심해도 그래도 한두 번은 봤으니까 이제는 얘기해 주지 않을까 뭔 말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온 건데 와. 또 한대, 또 한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